성경은 교회와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걷는 시도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십니까? 답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고 나는 그것에 답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7가지 정도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7가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에는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51장 12절에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에 의해 당신은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과 구원이 당신 안에 깊은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내가 밤에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고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주를 찾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 두려움 없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주님의 선지자들 속에 있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말이죠.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실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대해 증언하고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이 반석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섯,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은 습관적인 죄에 대한 권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멈출 수 없었던 나쁜 습관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언 곧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리라. 배운 적도 없으며 공부한 적이 없는 언어로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이 모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7가지 확실한 징조입니다.